6.13 지방선거가 2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. 오늘과 내일 후보 등록에 이어 31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되는데 하지만 유권자들이 큰 관심을 나타내지 않고 있습니다. 남북에 이어 북미 정상회담이 진행되고 민주당 독주로 선거 국면이 형성됐기 때문인데요. 저조한 투표율이 우려되고 있습니다. 보도에 정지용 기자입니다. 6.13 지방선거가 임박한 가운데 각 당은 후보자 공천을 확장하는 등 속속 선거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. 24일과 25일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자 등록에 이어 31일부터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. 각 당의 숨과 푼 선거전과 달리 유권자들은 냉담한 반응입니다. 누가 후보로 나선지 알지 못하고 공약 역시 관심 바뀝니다. 생활이 바쁘다 보니까 지방 의원이라든가 이렇게 지방 그 단체장들이 어떤 분이 어떤 공약을 걸고 이렇게 나오는지를 잘 모르고 있어요.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탓에 지방 선거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. 또 민주당이 높은 지지율로 독주에 나선 가운데 이에 맞서는 야당도 유력 후보를 내세우지 못하면서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습니다. 유권자들의 관심이 저조하면서 선거 결과에 자칫 민의가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. 이번 지방선거는 우리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입니다. 지역 유권자 여러분께서는 관심을 가져주시고 꼭 소중한 한 표 행사해주시기 바랍니다. 역대 지방선거에서 광주는 2002년 42.3%, 전남은 2006년 64.3%로 가장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. 6.13 지방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무관심이 확산되면서 사상 최저 투표율이 우려되고 있습니다. KBC 정정입니다.